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문 밖에 있는 아이들 그동안 이제 겨울 동안 뭐 많이 내놓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얼동되는 애들은 몇 아이 밖에 있었고요. 계속 자리 부족으로 베란다 자리 부족으로 지금 많이 식구가 늘었어요. 식구가 늘어가지고 밖에 있는 애들 몇 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소개 좀 할게요. 후룩스입니다. 후룩스. 향기 후룩스라고 해요. 올 봄에, 초봄에, 모종 조그만 거 제가 사다가, 세 포트 사다가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 놨어요. 모종이 조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요 방근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꽃까지 피워줘가지고, 그래서 밖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래 봅니다. 향기 후룩스인데요. 얘는 뭐 얼똥이 뭐 정원에서 얼똥이 무지하게 잘 된다 하고 또 번지고 그래서 저도 이런 또 색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 포트를 사다가 이렇게 합식해 놨어요. 이쁘죠? 색상. 꼭 그. 보라유채? 보라유채 비슷합니다, 꽃은. 보라유채 비슷한데, 모종에서 그렇게 세 포트 심으니까 이렇게 꽃까지 이렇게 피워주네요. 이 방근을. 대문 밖에서. 이렇게 예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솔채입니다, 솔채. 제가 이제 한 10여 년을 가게에서 삐대다가, 일반 음식입니다. 일반 음식. 식당만 25년 했는데요. 한 10년간 그 자리에서 했죠. 제가 이제 쇼츠 한 번씩 올리고 동영상도 한 번씩 올렸어요. 우리 구독자님은 아시는 분은 아세요. 많이 아세요. 이제 요 최근에 들어오신 구독자님들은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요 밖에 있는 애들 화초를 인수해 줬는데 별로 꽃에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꽃을 관심이 없어 하고, 그래서 또, 내가 그럼 요거 가져가도 되나 하니까 흔쾌히 또 가져가라 하고, 그래도 또다 가져갈 수, 올수 없어서, 율마하고 몇 종류 아이들은, 남겨두고, 왔는데, 한 번씩 가면은 그냥 물이 바짝 말려 있어가지고, 제가 물도 주기도 하고, 또 옆에 커피 아가씨한테 물좀 주라고 전화도 또 하고 이랬어요. 그 정도로 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친구라서 율마가 참 불쌍하다. 율마가 물을 함한데 물본데 매일 줘야 되는데 요즘 같이 흠뻑 줘야 되는데 몇 아이 얼뚱하고 나온 애들이 아 주인님이 물을 안 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몇 아이는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요거 에키네시아예요. 이거 작년에 꽃을 안 피워주더니 올해 지금 꽃대가 요렇게 꽃대가 한 3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대. 이거는 뭐 얼똥이 너무 잘 되니까 얘는 심어주려고 하고요. 얘 데리고 왔고 또 이사도라입니다. 이사도라. 이사도라. 이사도라는 얼똥이 안 된다고 해요. 얼똥이 안 되지만 제가 이거 두 포트 주문해가지고 온 거예요. 몇 아이 주문했습니다. 얘는 얼똥은 안 되지만 색감이 이런 청색, 청보라, 뭐, 요런 색감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꽃님들 뭐, 저만 좋아하는 거 아닐 거예요. 이런 색감 다 좋아하시고. 그런데 얘가 제가 한 3년 전에 한번 키워봤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보냈는데요. 보냈다고 제가 포기 못하죠. 그래서 또 요번에 드렸습니다. 얘도 이렇게 한번 이쁘게 거리대, 저, 뭐야. 걸어놓고 한번 키워보려고요. 얘가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그런 저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걸어서 키우니까 아주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얘두 포트 사다가 이렇게 합식했어요. 그랬더니 요 방근을 해서 시상에 그 모종 사다 놓은 애들이요. 이렇게 방근을 해서 꽃들이 이렇게 다 피었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얼굴도 보이고. 얘는 베란다 얼똥입니다. 영상 5도 이상. 5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5도 이상 베란다에서
키우면 돼요. 얘는 얼동이 안 되는 관계로 이사도랍니다. 그리고 얘는 아기라텀. 얘는 진짜 제가 키우고 싶었는데 몇년 만에 처음 들였어요. 얘는 심어주려고요. 얘는 번지기도 많이 번지고, 얘는 우리 정원 가꾸시는 분들이 얘는 꼭 키워라. 이쁘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아주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을 피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얘는 내가 이제 꼭 내가, 미니 정원을 가지면은 내가 꼭 키우리라 한 애가 아기라톤. 이렇게 얘도 같이 이사도라하고 얘하고 또 잠시만요. 얘는 이제 아주 얼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리 내릴 때까지 피우지만 캐가지고 화분에 담아서 베란다 얼똥하고 또 봄에 심어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기라톤. 또한 가지 볼게요. 네모필라입니다. 네모필라. 한 집에서 다 이렇게 시켰는데요. 하초랑 사는 집, 그 영상 보고, 하초랑 사는 집 영상 보고, 희순 야생아, 거기서 이렇게 몇종 시켰어요. 요 네모필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라틈하고 이렇게 몇 가지 시켰는데, 이야. 꽃 보세요. 이 네모필라는 제가 검색을 해보았어요. 봤더니, 얘는 그냥 평범한 애예요. 얘는 기본. 얘는 먼저 나온 애. 평범한 애고, 또 나중에 나온 애들이 진짜 이쁜 애들이 많더라고요. 한두 가지를 내가 더 봤어요. 그런 애들도 제가 눈에 띄면은 아주 꼭 갖고 오고 싶은 그런 색감이더라고요. 꽃도 너무너무 이쁘고. 제가 이거 작년에 한강 여행, 재작년? 재작년이 됐나 벌써? 한강 여행 갔을 때 일본에 야, 일본 사람들이 이 네모필라를 정원에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본 꽃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에 이렇게 네모필라를 이렇게 많이 가는 데마다 좀 네모필라가 막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모필라는 너무 이쁘죠. 얘는 뭐 진짜 얼똥이 잘 된다고 해요. 얘는.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얼똥이 잘 되고 정원에 심으면 해마다 막 씨앗 자연 발화돼가지고 막 옆에 번져가지고 막이 색깔로 막 번져가지고 멋진 그런 정원을 봤거든요. 네모필라는 우리 정원 있으신 분들, 뜰 있으신 분들은 마당 정원이나 피리 심어주면 요런 애들은 청량감 있고 색감 자체가 이쁘죠. 그래서 네모필라 그렇게 몇점 이렇게 또 제가 사서 이렇게 밖에다가 방 그늘이거든요. 여기 복도 대문 밖에 이렇게 꽃을 피우네요. 오전에는 햇빛이 안 들고 오후에 좀 햇빛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모필라 이렇게 봤고요. 노벨리아입니다. 노벨리아 청량감 있죠. 얘도 뭐 찐보라 뭐 청보라 청보라색 이러죠. 얘는 이제 입장이 굵어요. 입장이 커요. 기본에 옛날 그내 저기 노벨리아보다 얘는 좀 신종이라고 해요. 신종.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꽃잎이 좀 크네. 얘는 노뎀나무에서 제가 한 포트 가져왔죠. 한 포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런 분에다가 이렇게 한 포트 심으니까요. 아우, 베란다 자리 부족으로 이렇게 얘도 내놨어요. 내놨는데, 방근을 아주 좋아하네요, 방근을. 이렇게 아주. 그리고 이제 또 신종, 얘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얘는, 겨페춘이안데요. 이름을 까먹었네. 신종이에요. 이름은 제가, 설명란, 댓글란에 이름은 제가 다 올려드리니까 이름은 보세요. 페추니아 하면 얘입니다. 얘도 뭐 신종이라고 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큰 풀분이었어요. 큰 풀분인데, 얘도 소개하는 우리 유튜브 소개하는 샀는데 제가 요거는 몸값이 좀 있었어요. 몸값이. 요거 보고
제가 페추니아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뭐, 페추니아, 밀레니엄, 뭐,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꽃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아해서 꽃을 샀는데, 지금, 요는 피는 모습이고요. 피는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요건 다핀 거고, 색감은 요래요. 요래. 요런데, 꽃대는 지금 많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꽃대는. 근데 페추니아는 특색이 있잖아요, 그죠? 좀 찐득찐득합니다. 좀 찐득찐득한 그게 있죠. 이렇게 좀, 네. 좀 찐득찐득한 그게 있는데, 아, 얘 대품이었어요. 아주 몸값이 대단했습니다. 몸값 얘기 한번 놀라실까봐 몸값이 대단했는데, 이게요, 어제 우리 그 노댐나무 동생을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이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밥 먹고 나오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자인해서 너 여기 웬일이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밥 먹고 나왔다고 아 우리도 밥 먹고 나왔는데 내가 이러고 그래 이제 차 한잔 하러 가자 해갖고 만났는데요 이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이거 있다 언니도 이거 이뻐서 샀다 그랬더니 언니 이거 두 판이나 입고 했어 오늘 월요일 방송 나가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소품입니다. 9cm분 뭐 이럴 거예요. 10cm나. 근데 소품 뭐 가격이 괜찮았어요. 소품 6,000원. 뭐 3개 해갖고 얼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생. 3개 사서 합식하시면 요렇게 풍성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렇게. 저는 요거 큰거 하나, 4만 원 줬습니다. 몸값 있죠? 참고하세요. 이따 노댐나무 영상 아침에 올라갑니다. 얼른 선점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신종은 또 우리 꽃님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페추니아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날개도 짓듯이 팔려 나갈 겁니다. 좋을시고님 봄 제라늄맨 화초 정모 갔다가 아, 요거는 제가 샀어요. 이거는 우리 셀러님들 많이 갖고 나오셨는데, 아, 저도, 2억에 이렇게 팔아준다고, 얘는 메들레종 2고요. 얘는, 저기 뭐야, 중국 제라늄 다지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두 점은 샀고요. 내돈내산 샀고요. 나머지는 뭐, 한 박스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게임해갖고. 선물을 한 박스 받았는데 한뭐 10개도 넘나 봐요 박스에 요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 조 이제 하나씩 다 놔주고요 아이고 욕심껏 다 갖고 오면 뭐 합니까 조 우리 같이 꽃 보자고 꽃님들 모임인데 그래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씩 다 놔줬더니 그 하나에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 꽃님들이 우리 조 꽃님들이 선물도 뭐 이것저것 많이 받아왔어요 토분이고 뭐고 좋으시고님 정모 봄 정모 했으니까 또 가을 정모도 있습니다 좋으시고님 그 정모에 가면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우리 제라늄 매니아님들 또 야생화 화초 매니아님들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체계가 딱딱 잡혀가지고 운영진들이 운영을 하고 야 역시 좋으시고님이시다 저는 이제 조우시구님은 뭐 제라늄 키우는 것보다도 저는 그분한테 반한 게 경기민요를 그렇게 잘 부르세요. 경기민요에 저는 홀딱 반해가지고 그분을 진짜 민요 가수, 가수다. 김세라나 못지않게 김세라나보다 김세라나 민요 가수보다도 저는 더잘 부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난그 민요 부르는 거 보고 제가 팬이 됐거든요. 그런데다가 제라늄도 잘 키우니까 얼마나 제가 좋으시고님 좋아하겠어요. 그죠? 아유, 그래서 그렇게 정모를 작년 가을부터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거리는 밖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장거리가 또 왔더니 아주, 어제는 아주 그냥 떨어졌어요. 어제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낮에 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또 동생하고 차도 한잔하고 그렇게 어제 휴일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키우던 건데요. 얼똥을 하고, 요 복도에서 그대로 얼똥했어요. 그대로. 이게 뭘까요? 오대마리 같기도 하고, 아, 이 꽃을 피워야 할것 같아요.
입장이 요렇게 생긴 건 오대마리 같기도 하고 또그 하나 있잖아요. 불도와 불도와 불도와. 근데 불도와하고 입장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불도와는 입장이 잘좀 작아요. 작은데 얘는 입장이 커요. 입장은 비슷한데 좀 커요. 그래서 얘는 오대마리가 아닐까. 근데 얼뚱하고 이렇게 커졌어요. 작년에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하도 이뻐가지고 이렇게 이쁜 토분에다도 이렇게 심어주고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세를 보이네요. 이렇게 불도합니다. 요번에 이제 요거에다가 좀 섞었어요. 바이오차 숯가루거든요. 숯찐 거. 100% 나무숯 숯가루인데 예예 숯가루인데 뽑으세요. 예, 이렇게 숯가루인데 요거하고 섞어서 분갈이 했거든요. 좀 섞어서 그랬더니 이렇게 성장세가 이렇게 좋고, 요거 이제 조울시고님이 요 이벤트 20% 거의 20% 이벤트 해갖고 요거 숯가루 두 봉하고 이렇게 섞어서 좀 분갈이 했더니 아우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목산업사 4년을 썼는데 지금도 있어요. 거목산업사 상토는 요번에 처음 사봤어요. 잘자람 또 요거 바이오차 이렇게 섞어서 했더니 요번에 이렇게 섞어서 분갈이 해줬거든요. 어우 성장세가 너무너무 좋아요. 옆에 언니가 오셔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아, 잠시. 항상 보시면 꽃 이쁘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뭐 다, 이제, 얘네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내가야 될 애들이고요. 요거, 저기 뭐야, 요거 튤립 이거. 튤립 이거 나중에 노댐나무가 구근 몇개 남았다고, 언니 갖다 심어, 이래가지고. 심어놓은 게 요렇게 이제 한 보름 뒤에 심었죠. 늦게 심었어요. 구근 몇개 남은 거 언니 갖다 심어 해서 제가 심어놓은 게 요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피겠죠. 이렇게 두 포트 이렇게 심어놨고요. 또 얘는 이제 겹 임파첸스라고. 아 요거 이뻐서 저도 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뻐요. 임파첸스. 이렇게 꽃도 아주 많이 달리고 꽃대도 많고. 그래서 저는 얘 이뻐서 또 키우고 있고요. 얘또얘 있어요. 있는데 카드 쳐놨더니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얘 이뻐서 또 장날피입니다. 얘는 자연장 장날피. 이뻐가지고 또얘 하나 데리고 왔죠. 이런 애들은 얼똥 안 됩니다. 샤피냐, 페추니아, 얼똥 안 되죠. 베란다 얼똥입니다. 베란다 5도 이상. 5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5도 이상. 그리고 얘, 얘 막, 아유, 그저께 갔다 왔더니 물을 말려가지고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물 주고 제가 요 방그늘에 내놨더니 이렇게 또 살아나는 모습.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얘가 이제 불도화인데 요거 노댐나무에서 두점 있다고 하는데 한 점은 누가 가져간다 하고 한 점도 이거 택배 싸기 힘들다. 언니가 가지러 갈게. 차 가지고 가서 차로 실어 왔지요. 너무 커요, 너무 커. 그거는 차 가지고 와서 실어 나가야지. 뭐 택배는 뭐 너무 크니까 불도합니다, 얘가. 이렇게 불도하는 이렇게 입장이 좀 작잖아요, 그죠? 입장이 이렇게 작아요. 작고 얇아가지고 물 마름이 빨라요. 하루 아주 그냥 물을 갖다 듬뿍 줍니다, 듬뿍. 꽃대가 조금씩 나왔는데 이렇게 꽃대가 지금 엄청 커졌죠?
꽃대 조그맣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세상에 꽃도 어마어마하게 막 불도합니다. 이것도 정원에 심어주려고, 카페 정원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얘도 아 수원이던 그렇게 조그만 정원이라도, 손바닥만한 정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했는데, 박 의사가 지금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땅은 조그맣지만 카페 하나 짓고 하우스 하나 짓고 그리고 미니 정원까지 박 의사가 이제 소원을 이루게 되었어요.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5월 중순쯤에 오픈 예정인데요. 이제 요런 애들 다 심어줄 겁니다. 제가 겨울에 장미도 이렇게 사다 놨어요. 장미도. 정원에 꽃은 많은데 향기가 없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도 정원에 향기가 나야 됩니다. 꽃향기가. 5월의 정원은 이렇게 장미, 6월까지. 그래서 이거 보라색 장미 샀어요. 독일 장미라고. 이거 인기가 많아서 품절된다고 해서 이렇게 3개 넝쿨하고 3개 사다 이렇게 놨어요. 엄청 커졌습니다. 지금 엄청 커졌어요. 겨울부터 사다 이 자리에 다 놨는데 항상 그 저거 뭐야 뼈 가지만 있었는데요. 오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저 물밖에 준 거 없거든요. 진짜 물 마르면 물이나 한 번씩 주고, 겨울에 뭐 물이나 많이 줍니까?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줬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물을 많이 주죠. 물 마르면 빠르니까, 날이 덥고 하니까. 그랬더니 막, 항상 한 가지만 왔는데, 이렇게, 이제 올해 꽃을 보고, 이제 내년에 이제 전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장미색으로, 이거 노뎀에서 불도와 같다는 거 하고, 이렇게 다 이거 심어줄 겁니다. 꽃님들,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꾸물해요. 꾸물하고 아침 일찍 저는 이제 밖에 있는 애들 이렇게 또 우리 꽃님들 밖에도 이렇게 밖에서는 이렇게 지금 밖에도 만반의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심어줄 애들 이렇게 미리미리 사서 이렇게 좀 해놨고요. 얘도 뭐 향기 부추인데 뭐 얼뚱 너무너무 잘 된다 해서 얘도 매꾸로 이렇게 오래됐어요. 얘네들 진짜 뭐 겨울에 사다 이렇게 모종 사다 심어놓은 게 지금 이렇게 꽃을 다 이렇게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튤립도 이렇게 이제 늦게 필 것 같아요. 후룩수 이뻐서 이렇게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사도라도 이쁘고 후룩수도 이쁘고 너무 이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안녕히 계세요.